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언약의 갱신이 나오고 있고 그 뒷부분에서는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언약의 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림을 받는다, 불린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은 처음 판에 쓴 말을 다시 그 판에 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일하다. 그것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것과 다른 점이 있는데 조각목 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로 괴를 만드는 것은 율법 그 돌판을 넣어두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괴, 조각목으로 만든 괴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같은 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마음에 둘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나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사이에는 새로운 순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12절 말씀에 언약의 갱신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면 노예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그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승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종의 관계, 종과 노예, 그 주인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 이런 그 관계,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결국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단단해진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거기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은 목이 곧다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이 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원래 할례는 사람의 그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는데,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그 표시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면의 변화, 그런 것이 있어야 외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고 외향으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은 세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이 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님과의 소통은 없으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생겨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여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18, 1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위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실천하고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8,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은 그 혜택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복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로 그 복이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요구가 너무나 무겁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그 기적과 이적,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크고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재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보면 주종관계로 우리를 묶어두시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의도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주는 것이다. 주님은 다시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승화되어야 된다. 율법은 돌판에 써서 괴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요약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줄 때에 없었던 일,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어 같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언약괴에 넣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조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진정한 뜻을 우리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로 이 언약의 관계가 승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